안녕하세요. 쑥쑥 그린놀이 액션 파인팅 하가 아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바라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하늘을 먼저 그려 놓을게요. 블루와 흰색을 붓에다가 섞어가지고 두 가지 컬러를 블루와 화이트를 섞어서 칠해주고요. 위에를 하늘을 대충 칠해도 돼요. 이렇게 칠해주고요. 다 칠했으면 이제 이 뽁뽁이를 볼록볼록한 쪽으로 여기다가 브라운을 칠해주세요. 여기다가 브라운을 칠해주시고 그리고 브라운을 찍어서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뽁뽁이에 칠하고 난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세요. 뽁뽁이를 하나, 그러니까 한세개 정도. 이것도 또 다른 뽁뽁이 잘린 거를 또 옆에. 또 다른 거, 뽁뽁이 자른 거를 볼록한 쪽에다 칠해야 돼요. 이렇게 칠해주고, 이렇게. 그러고 난 후, 이거 떼세요, 이렇게. 떼고 난 후, 이 면봉으로, 이 종이컵에다가 검은색의 테두리에 작은 종이컵 테두리에 이 에바라기 그거를 이렇게 찍어주고요. 대충 찍어도 돼요. 찍어주고요. 이제 흰색 면봉에다가 브라운과 검은 색깔을 섞어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바에 테두리 쪽으로는 좀더 진한 색깔로 찍어주세요. 쿵쿵쿵쿵쿵쿵. 면봉으로 해바라기에 씨 있는 데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도. 해바라기 씨 있는 데를 찍어주고요. 다 찍었으면, 이제 이 스폰지, 이 가는 스폰지 붓으로 옐로를 발라서 잎을 그려주는 거야. 잎. 해바라기 잎. 발라서 해바라기 잎을 대충 발라도 돼요. 이렇게. 통통 찍으면 돼. 가로. 응, 가에, 가 쪽으로. 해바라기 모양이 대충은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밑에 있는 해바라기도
그냥 콩콩 찍어만 주세요. 가에 쪽에.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면봉으로 옐로와 브라운을 섞어서 좀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바라기한테 해바라기 입에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더 발라주면 돼요. 브라운을 섞어서 옐로와. 두껍게 좀 옐로를 좀더 두껍게 발라도 돼요. 두껍게. 그런 다음 이제 줄기를 블랙하고 브라운을 섞어서 해바라기 줄기를 그려주세요. 해바라기 줄기. 그리고 초록색을 브라운과 섞어서 잎을 그려주고요, 잎. 해바라기 잎. 대충 해주셔도 돼요, 대충. 오케이. 그리고 흰색도 섞어서 해바라기 잎을 칠해주고, 면봉에다가.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나무 잎으로 브라운을 섞어서 이제 풀을 태워내 주면 돼요. 아래쪽에는 끝났어요. 근데 그 여기 마지막으로 좀 반짝반짝 예쁘게 글리터를 그 해바라기 중앙에 이렇게 뿌려주면 해바라기가 더 예뻐요. 이렇게 이쪽 한번 더. 이쪽 콩콩콩콩 스펀지 붓으로. 입도 입체적으로 한번더 해주고요. 여기 위에 됐어요. 다 됐어요. 해바라기가 완성됐어요. 예쁘죠? 이번 시간은 해바라기를 뽁뽁이로 해바라기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낙엽을 찍어서 이런 낙엽들을 찍어가지고 풍경을 그리는 그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이.